네, 중학교에도 나오고요, 고등학교에도 나오고요, 계속 나와요. 헤이. 자, 그래서 오늘 해리가 할 차례는 슛. 두 번째.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했던 것 같은데? 시작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봅시다. 셔플 풀고. 뒤에 있는 문서들은 좀 닫아줘야 되겠네. 너희들은 뒤로 가 있어. 오케이. 쭉쭉쭉쭉. 아이고, 쭉쭉쭉쭉 지나가고. 오케이.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 영어 할수 있니? 라는 거. 누가 더? 유캔 선생님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유캔 오케이 이거부터 해볼까? 오케이 이거 했던 이거 안 했나요? 어, 이거 안 했나? 너 중국어 하니? 너는 말한다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너무 적잖아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는 쓰기 연습장에 AS3 잠깐만 까먹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써줄게. 어느 거 해야 되는지. 가서 A-03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부터 만들어주세요, 해리? 아니, 하지. 에헤이, 해리 좀더 공부하고 와야 되겠다. 깜빡했습니까? 조금. 어? 여기부터 아니야. 이거 복습이잖아. 이거 했던 거잖아. 뭐할수 있어야지. 그 해리가 그럼 열심히 했는 거부터 해볼까, 그러면? 오케이. 평평. 이거 한번 해볼까? 누가다? 누가? 쥐가 뭐 한다? 그녀가 산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she 뭐? 3호 아니야? 책 봐, 책. 책에 보면 몇 인지 나오죠. 사오하고 마찬가지 사오 짝수 있기는 사오에 사오인데 쉬 어? 그거는 구입하는 돈 주고 사는 거고 바이는 살아있는 거 헤이 리브즈 살다 리브고요. 이 안에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다시라서 이 안에 뭐 들어있다? 더즈 들어있다. 이런 거 했었죠? 오케이. 묻는 말첫 단계. Does she live? 문장 완성. Where라니까요. 언제 사는 거 아니고요. 어디에? Where? Does she live? 그래서 그녀 어디에 사니?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그랬더니 서울 산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서울에 살아요. She lives in 서울.
있습니까? She lives in Seoul. She lives in Seoul. 오케이, 지나간 거다 까먹으면 어떡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 사는지 묻고 답변하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그랬더니? She She live. lives in Seoul. 그렇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미래에 어디 살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다? She will live야, she will lives야. Live죠. 양옆이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온다 했습니다.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he live. 그녀가 살 거니? 오케이, 문장 완성. 그렇죠. Where will she live? Where will she live? 어디 살 거야?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시골에 살 거래죠? 그래서 그녀는 시골에 살 것이다.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네, 그래서 어디 살 건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Where will she live? 시골에 살 거예요.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네, 계속해서 너는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누가다? 누가? 유가 뭐 한다? You can understand. 그래서 네가 이해할 수 있다. You can understand. 양념씨 can 사용했고, understand의 뜻은 이해하다, 하다시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 You can understand.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Can you understand?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그렇죠. 앞에 갈게 없어요. 여섯 가지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묻는 거예요.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너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그러면 그 문제 대답하는 사람은 더 프로블럼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개로 봤자. 이시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어, 그래? 나 이해할 수 있어. Yes. Understand. 오케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네. Yes, I can. No, I can't. 할수 있어? 할수 없어? Yes, I can understand it.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 그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니? 누가다? 누가? Concert가 뭐 한다? 그렇죠. Begins 한다. 왜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시작하다 썼고 두야 더지야 인 이유는 더 콘서트 안만 길어봤자 그게 시작된다 it begins 콘서트 시작된다 the concert begins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the concert begin 그러면 문장 완성
What time was the concert begin? 맞습니까? 그래서 콘서트 몇 시 시작되니? What time does it begin?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It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돼. 누가다? 그것이 뭐한다? Begins 한다. 언제? 그렇지. At 7. This evening, 그렇죠.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콘서트 몇 시 시작합니까?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랬더니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돼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하다시 does, 그렇지. 됐습니까? 그리고 at 7 this evening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오늘 저녁 7시에죠. 우리말하고 순서가 다른 거 눈치챘어요? 오케이. 얘들은 작은 거부터 이것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것도 언제라는 질문에 둘 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우리는 주소를 쓸 때도 대한민국, 경북, 구미시 이렇게 큰 거부터 얘기하죠. 외국 사람들은 작은 거부터 얘기한다 그랬어요. 얘들은 뭐 문장로 26길 11 뭐, 구미, 대한민국, 경북, 대한민국,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해요. 전부 다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작은 것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은 것부터 얘기해요. 7시 오늘 저녁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콘서트 언제 시작하는지 묻고 대답해 볼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어우, 목소리 커졌어.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랬더니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돼. 그렇죠. It begins at 7 this evening. It begins at 7 this evening.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해리한테 줄 과제는 뭐냐면 해리는 조금 천천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2번부터 다시 한 번 더 해볼 거야, 지나간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3번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됐습니까? 3번부터 다시 한 번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가만히 있어봐. 서연이가 먼저 오지 않았나? 진효가 먼저 왔나? 먼저 왔잖아. 아닌가? 진효 먼저 왔어? 빨리 오세요. 진효. 제가 이